그 얘기하신 것처럼 성당의 자문과 또 저희 이 대본을 그 가톨릭 홍보팀에서 사실은 다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그래서 미사를 보러 가면서 이제 신학대학교도 그렇고 여러 성당의 주임 신부님들한테 교육도 좀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과 사제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우리네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래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잡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게 아까도 사실은 첫 번째 기자님이랑 다 두 번째 기자님들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걱정을 해요. 분노하거나 아니면 욱하거나 일반적인 사제에 관련된 뭐 보편적인 이미지를 사실 많이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여나 뭐 제가 사실은 변명처럼 성당이나 사제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단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직업적인 부분이 사제 뭐 신부님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신부님들이 더 많고 대부분이 안 그러실 텐데 혹시 성당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오해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도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 그런 그 반격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드라마에서는 코믹도 있기 때문에 그 코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또 신부님을 인간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표현될 수 있을지는 받아들이는 또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피곤해 보이셔서